It's baby time.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자, 오늘 드디어 장몸 마스터 언박싱 라이브로 돌아왔어요. 자, 많이 많이 궁금하셨던 분들 많이 많이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는데 들어오시려나? 들어오신 분들은 소리 잘 들리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랑님 1등! 역시! 제가 하이! 윤서윤주맘님도 빨리 오셨죠? 헬로! 와, 김정우 채널님 안녕하세요. 와, YAS님도 안녕하세요. 나나님도 하이. 호짱맘님도 안녕하세요. 하이, 하이. 잘 들리나요? 너무 잘 들려. 너무 잘 들리면 살짝 줄일까요? 출연! 맘님도 오셨어요. 하이. 안젤라 김님 오셨어요. 하이. 오랜만에 뵙죠. 미경님도 안녕하세요. 오, 호띠영이님도 처음 봬요. 아, 반가워요. 안 자는 아이들도 있네요. 10시, 아, 시간이 조금 애매했네. 사실 육퇴 오세요 했는데 방학이 지나서 방학 직후라 아이들이 아직 일찍 못 자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힐링 시간. 네, 저도 사실 지금 힐링 시간이에요. 롤로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자, 오늘은 제가 진짜 제 또 한쪽에 뼈를 갈아 넣은 장몸 마스터, 네, 코스 출시. 근데, 네, 사전 구매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일주일간만 딱 진행하는 그 기간이에요. 그래서 같이 보고 싶어서. 윤서 하이! 윤진이도 안잖아요. 오, 졸릴 것 같은데. 제가 그리 오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래놓고 또 30분 지나갈 수도 있지만. 자, 일단 박스로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장몸 마스터. 자, 우리 알파벳 마스터, 단모음 마스터 다 한 번씩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비파닉스 박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생겼냐면 현수막 때문에 그래요. 이 길이 그 현수막을 접으면 그 구겨지는 게 싫어가지고 이렇게 돌돌돌 말다 보니까 긴 박스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단모음 마스터 영상 복습이 지겨워만 하고 있었는데 너무 좋은 타이밍이에요. 야, 단모음 마스터 성공했군요. 멋져요, 멋져요. 자, 제가 짧게 마스터 코스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제 비비파닉스 마스터 코스가 교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교구 절대 아니고요. 이 놀이 교구로 가는 건 정말 그냥 선물, 사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자꾸 욕심이 생겨서 사실 사은품으로 그쳐야 되는데 자꾸 이게 일이 커져가지고 엄청나게 스케일이 거의 뭐 메인 뭐 100%에서 50% 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기도 했지만 제 메인은 온라인 강의예요. 비비파닉스는 이제 학원을 다니지 못하는 아이, 또 영유아 친구들부터 좀 일찍 좀 알파벳을 좀 배우고 관심 많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데 아 이걸 또 학원 그 어린 연령에는 학원도 없고 그리고 또 학원에 적응을 잘 못해서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라는 소리를 굉장히 제가 많이 듣고 실제로 제가 대면 수업할 때는 이제 영어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그 친구들을 데리고 제가 놀이파닉스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면 수업을 하지 않고 이거 영상 저장돼요. 아, 얼굴 조명 너무 센가요? 지금 주질 수가 없어요. 저 멀리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제가 환하게 보이라고 잘 보이라고 이렇게 켰던 일했네요. 죄송해요. 자,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이거를 대면에 수업, 대면 수업 하던 거를 이제 다시 온라인 수업으로 녹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수업할 때는 안녕하세요. 지아! 지아님이신가요? 와, 아이 이름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반가워요. 수연이도 맞아요. 저도 진짜 만나고 싶은 친구들이 너무 많고 너무 고맙게도 제가 조금이라도 동기부여가 돼서 영어를 재밌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아 너무
진짜 이 일을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마스터 코스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 중에 이제 알파벳 단모음까지 지금 이제 만나보신 분들이 있으시고, 이제 장모음이 나온 거예요. 장모음이 뭐예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뭐 이름은 뭐 이렇게 너무 복잡한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알파벳 코스는 영유아 친구도 탈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스토리텔링으로 이제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예인 감사해요. 그래서 얘들아 옛날 옛날에 A라는 손톱이 예쁜 언니가 살고 있었어라고 해서 이제 그 알파벳의 글자가 아닌 그림으로 스케치화해서 기억하게 하는 방법이었죠. 그런데 알파벳은 재미있게 그렇게 빨리 배웠어. 그럼 이제 단모음 마스터 코스는 뭔가라고 이제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알파벳 코스에서 음까지 배웠어요. A는 F, B는 B. 이 재미있다로 끝났다면 이제 단모음으로 왔을 때 봐봐봐봐 크, 에 만나면 캣. 그 뒤에 트리 붙었더니 캣. 고양이? 나 읽었어! 라면서 이렇게 자신감을 막 넣어주는, 막 읽는 재미를 막 느끼게 해주는 게 바로 이 단모음 코스예요. 단모음 코스까지는 이제 엄마표 영어로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장모음부터가 이제 고비가 시작되는 게, 이제 단모음 마스터 코스를 딱 끝낸 친구면 딱 어떻게 돼 있냐면, 아, 사전 예약은요, 여기 제가 링크 남겨드렸어요. 이게 10시부터 땡 하고 아마 이제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링크, 이 지금 유튜브 라이브 링크 밑에 이제 사전 예약 제가 링크 걸어놨습니다. 네. 스토어에는 아직 검색이 안될 수도 있어요. 단모음 끝난 친구들의 상태가 이런 상태예요. 나 이제 좀 읽어. 가져가 봐. 캣.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까지 끝났어야지 성공한 마스터 코스예요. 자, 근데 이제 장모음으로 넘어가면은 느낌이 또확 달라져요. 이게 재미있게 이끌어주지 않으면 어떤, 아, 링크 타니까 들어가시죠? 감사해요. 그게. 자, 그래서 그게 장모음으로 넘어갔을 때 이제 아이들이 혼란이 오는 시기예요. 분명 A는 에, 어? I는 이, O는 어, U도 어. 너무 재밌게 배웠어. 그런데 갑자기 long vowel이죠. 장모음이. 장모음 딱 갔는데 A가 갑자기 A가 돼버려. 그리고 E는 막 long 이어서 막 E도 있고 E는 E, A도 있어. 막. 그리고 I는 분명 E 소리 난다고 했는데 갑자기 막 I 소리로 읽으래. 그리고 O는 분명 어 소리 나는데 O로 읽으래. U는 어 소리 나야 되는데 U로 읽으래. 그리고 분명 알파벳 세 개를 조합했었는데 이게 막네 개를 조합해. 근데 이제 아이들이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게 단모음인데 자신감이 빡 들어가 있는데 장모음의 자신감이 쭉 줄어드는 그 계기예요. 그래서 제가 단모음에서 장모음 지나갈 때 넘어갈 때는 충분히 단모음으로 복습 많이 해주신 다음에 장모음을 넘어가셔야 됩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자, 장모음 들어왔어. 아이들이 자신감을 계속 가져가게 하면서도 재미있어하게 하는 방법이 게임이에요. 승부욕. 이제 요 정도 단모음 마스터 코스 한 친구들은 승부욕이 좀 굉장히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뭔가 아 저거 정복하고 싶어, 막. 아 마스터하고 싶어라는 그 마음을 막 자극을 시켜 주시면서 장모음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 엄마표로 이 장모음은 힘드십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엄마표로 하신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장모음 들어갔을 땐 봐봐봐봐 A가 애 소리 났잖아. 그런데 여기에 매직이라는 장난꾸러기가 나타나. 빠밤하고 이제 매직이가 나타납니다. 매직이가 나타난 다음에 이제 그 친구를 만났을 때 갑자기 A가 에우 하면서 에이 소리가 난대. 이거를 재미있게 스토리화로 풀고 반복해서 복습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붙어 있죠? 보드게임으로 연습하라고 복습하라고 장모음 마스터는 바로 보드게임 놀이로 제가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박싱을 지금부터 보여드리려고 해요. 장모음에 이중 장모음도 같이 들어가나요? 제가 주어만님 제가 마지막에 E는 E, EAE 그러니까 long E까지 살짝 짚어드렸어요. 그까지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중 장모음 코스는 다음 10월 예정 중입니다. 네, 그 방송 구매 관련해서는 제가 이따가 또 말씀드리고 바로 언박싱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스페셜하게 제가 준비를 해보았어요. 어떻게? 다라란! 자, 이렇게 너무 제가 너무
집중해서 잘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자 이렇게 한번 해보았고요. 자 먼저 제가 아주 살짝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따란 히히히히히. 자 살짝 옮겨볼까요? 잘 보이시죠? 보이시죠? 아직 단모음도 못 끊는데 장모음 결정은 나중에 시작하셔도 됩니다. 제가 특히 재구매해주시고 단모음을 이미 하고 있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더 많이 드릴 예정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자고로 칼을 이용해서 잘라야지 재밌지 않겠어요? 자, 박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저도 두근두근, 저도 첫 개봉이에요. 첫 개봉. 제대로 패키지 다 되어 있는 거든 저도 처음 뜯어봅니다. 자,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진짜 이렇게 똑같이 가요. 이거 뭐 방송이라고 해서 제가 뭐 더 예쁘게 하고 이런 거 없어요. 자, 먼저 요런 친구가 하나 나옵니다. 라라라라라 라라라라. 자, 이거는 이제 보드게임에 사용되는 이제 주요 이제 그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항상 제가 스티커를 넣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한두 개씩이라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드게임으로 사용될 딴따라단 요게 이제 현수 막 보드게임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아쉬우니까 넣어드리는 비비파닉스 L자 파일! 투명 파일이에요! 네. 이거는 꾸준히 넣어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제 항상 저희가 활동지가 가기 때문에 자, 이제 없습니다. 없죠? 활동지가 가기 때문에 짜란! 이번 활동지 이제 여러 개 들어가 있는데요. 자, 뭐부터 열어볼까요? 당연히 보드게임부터 열어봐야지 재미가 있으시겠죠? 자, 그럼 보드게임부터 정리 예쁘게 하고 옆으로 밀고 자, 얘 먼저 뜯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뜯으면 요렇게 된다. 뜯으면 아까워서 자, 요렇게 된다. 자, 보여드릴게요. 아, 요렇게 보여드려야 돼. 자, 요렇게 보여드릴게요. 따란! 아, 자매 있는 집에 스티커를 쓰면 다툼 생겨. 무조건 두 개씩 이상씩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나이님. 고민과 아이디어가 많이 많이,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스터 코스 하나 나올 때마다 제 몸에 있는 뼈를 갈아 넣는 기분이에요. 어, 남는 한 장은 엄마 거 하시는 게 어때요? 그럴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제 화면을 이제 조금 더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자, 더 잘 보이시죠? 자, 이렇게 이제 보드게임이 이렇게 생겼고요. 자, 여기 보면 여기가 start, 여기가 trouble, 여기는 bank, lost, I'm lost.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장모음 코스를 통해서 배울 단어들이에요. 단어들이 칸마다 다 띵띵띵띵 요렇게 써져 있습니다. 색깔 예쁜가요? 그리고 재질은 아시겠지만 현수막이에요. 제가 현수막으로 제작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어머님들 집어넣지 말고 붙이시라고. 아이들이 이거 많이 눈으로 지나가면서도 보고 할 수 있는 곳에 걸어 놓으셔야 해요. 그래서 사실 스카치 테이프로도 충분히 붙거든요. 제가 일부러 이 하얀 테두리를 자르지 않고 이렇게 제작해주세요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아무래도 테이프를 여기 위에 붙이면은 뗐을 때 색깔이 벗겨질 수가 있으니까 하얀 곳 테두리로 해서 테이프에 붙여주세요. 그래서 붙였다가 게임할 때는 드드드득 벽에 붙여있는 거 뜯어서 바닥에 놓고 게임을 했다가 그래서 가끔은 벽보로 또 때로는 보드게임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슬픈 얘기긴 하지만 저도 이제 엄마다 보니까 코팅으로 된 벽보들을 처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시죠? 일일이 다 잘게 잘라서 일반 쓰레기로 배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지만 굳이 말씀드리면 처리하기도 좋다. 이렇게 접어서 네 정말 나중에 다 이제 마스터가 끝나면 과감하게 그렇게 처리하실 수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구성, 이제 보드게임을 위해서 필요한 이런저런 것들을 정말 열심히 준비해왔어요. 일단 이번에 무조건 칭찬 도장. 지금 우리 비비파닉스 카페 가입하신 분들 한해서 제가 막 칭찬 스티커도 보내주고 도장도 찍어 보내주고 막 이러거든요. 가입해서 열심히 이제 인증해 주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요 칭찬 그냥 만년 스탬프예요. 꽝꽝꽝꽝 열심히 찍을 수 있게. 이건 이따 활동지랑 같이 이제 짝꿍인데 이따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티커. 자, 두 장 이상 꼭 들어갑니다. 꼭 들어갈게요. 처리를 왜안 돼요? 또 쓰고 하는 게 좀 감사해요. 아, 근데 이제 마스터 되면 과감히. 그래서 스티커 두 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진짜 정말 막 재질, 질감 막 이런 거 고민하고 막 만든 게 바로 이 머니예요. 자, 여기 이렇게 잘려져 있는 머니가 일단 1달러 25개인가? 제 기억이 안 나네요. 5개, 그리고 $5이거든요. 25개에서 이렇게 들어있고요. 활동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잘려있지 않은 한 장짜리 1달러 하나, 5달러 하나를 추가로 넣어드렸어요. 이거는 보상으로 나중에 사용하셔도 돼요. 맞아요, 나나님 센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여기 게임할 때 필요해요. 자, 이 돈은 여기 머니에 들어가요. 자, 여기 머니에 놓고 쓰시면 됩니다. 자리를 굳이 두 개는 만들지 않았어요. 모양상 예쁘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놔두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따단! 이게 바로 이 미션 카드예요. 미션 카드. 여기 보면 미션 써있고, 여기고, 비비, 여기 미션이 여러 군데 있죠? 자, 우리 보드게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우리 아이들 많이 읽고,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반복하라고. 제가 항상 한 말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타임을 배웠어. 자, 타임 기억하라고 타임 10번 시작. 타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타임을 바랄 수 있게 재밌게 하는 방법. 공부 아니야. 놀래지 마. 하는 방법이 바로 게임이에요. 자, 그래서 가장 재밌게 반복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은영님이 파닉스 송 보고 구독했어요. 아, 감사해요. 감사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단어 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게임으로 사용도 할 수 있도록 이제 좀 도톰한 코팅, 반 코팅되어 있는 그런 두꺼운 종이로 해놨어요. 그래서 뒤에를 뿅 돌려보시면 Can you read?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Can you read? 해서 Rat has a nose 돼있죠. 자, 그래서 우리 친구가 여기 이렇게 놓고 있다가 로드 다이스 주사위를 굴려서 만약에 여기 미션 여기에 걸린다. 그럼 카드를 뽑는 거죠. 카드를 뽑아서 이걸 읽어내면 가져가는 거야. 자기 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가장 많은 돈과 가장 많은 이 미션 카드를 갖고 있는 친구가 승리한다라는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사랑님은 스토리랜드 팬. 예. 그래서 이거 나중에 이제 게임 충분히 다 했어요 할 때는 여기 펀치로 빵 뚫으셔가지고 링으로 고정하셔서 넘기면서 읽을 수 있게 되게 다양한 제가 문장을 넣었어요. 여기는 이제 단모음 배웠었던 것들 합체 문장도 있고요. 뭐 I can win 그 단모음 우리 친구들 충분히 읽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이트월드는 최대한 많이 주셨어요. 왜냐면 아는 게 많아야 아이가 재밌게 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거를 집중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장모음이고 단모음 복습 편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사이트월드 줄였다. 사이트월드는 제가 마스터 코스를 또 출시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예정은 있어요. 마스터 코스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실수록 코스가 늘어나요. 아, 네, 여기 카페 주소. 그리고 이거 주셨죠? 저희 매니저님이세요. 매니저님께서 지금 저를 도와주고 계시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은, 네, 남겨주시면 답 주실 거예요. 자, 이렇게 미션 카드가 있다라는 거 보여드렸고요. 자, 그 다음. 틴케이스. 이번에 새로 했어요. 어떤가요? 예쁜가요? 자, 자꾸 거꾸로 보여드리죠? 예쁜가요? 이게 빵! 하면은, 이제 요렇게. 짜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뜯어놓은 건데요. 하얗게 이번에 바꿔봤어요. 원래 기존 비비파닉스 틴케이스는 은색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바꿔왔습니다. 아, 우리 서정님이 마스터 코스 덕분에 기적이 나왔다고 해주시는 대표적인 너무 멋져요. 자, 이 틴케이스에 모든 걸 다 넣으시면 돼요. 저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엄마이기 때문에 정리 안 되는 거 막 어디다 둬야 되고 지퍼백 꺼내야 되고 이런 거 너무 싫어서 이 안에 그냥 다 넣으라고 되게 크게 만들어드렸어요. 그 다음에 깨알같이 뭐 하나 더 준비되어 있죠. 짜잔! 아시죠? 이거 칩.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두고 말을 뭐로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말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다양한 게 있는데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투명칩이었어요. 투명칩. 일단 나중에 뭐 우리 수학하는 친구들도 이거 굉장히 많이 쓰고 이거 세일 때도 쓰고 그리고 제가 활동지에 같이 넣어드리는 스티커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깨알 같이 넣어드리는 스티커가 어디서나 요거 두 장이 들어가는데요. 어디서나 참 뭐죠? 구매하실 수 있는 거 다이소에 있어요. 다이소에 있는데 요거 다이소에서 제가 두개더 드리는 거는 여기 나중에 뭐다 놀이한 다음에 우리 여기 친구들 뭐 알파벳을 넣어도 되고 뭐 장모음을 써서 붙여도 되고 말처럼 아니면 내 이름을 써서 내 나만의 말을 만들어도 되고 좀 DIY로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쓸수 있는 말. 그리고 또두 가지 그두 번째 이유는 요렇게 했을 때말 갔을 때 요기를 읽게끔 집중시켜주고 싶었어요. 이게 칩을 딱 대면은 딱 정확하게 가려지죠. 그 단어가. 그래서 아이가 요거를 여기서 만약에 2가 나왔어. 주사위가. 만약에 1, 2. 자, read. cute. 읽는 거예요. 읽고 이제 내가 만약에 이 큐트 땅을 사고 싶어. 그럼 사면 돼. 사서 어떻게 하냐? 이제 그건 또 이따가 워크북이랑 같이 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팅케이스 보신 거, 팅케이스 겪어 보신 마구마구. 네,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요. 괜찮나요? 사이즈도 진짜 딱 맞죠? 네, 열심히 열심히 이렇게 근데 다행히 맞아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가지 색상 보내드리면 아쉬우니까 red, purple, green, blue, what else? yellow. 자, 다섯 가지 색상이고 한 색상당 다섯 개씩 넣어드렸어요. 근데 하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헌거 아니에요. 새 건데요. 기스가 좀 많더라고요. 이거 제가 정말 대량으로 구매를 많이 많이 해서 한 사람당 이렇게 25개씩은 넣어줘야 돼 했는데 이게 어떤 거는 막 엄청나게 조심한 것도 있고 제작 단계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려요. 그리고 주사위는 이렇게 이 블루 주사위가 있고요. 퍼플 랜덤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네. 양해 부탁드려요. 개미 세미나 계획 있으셨네요. 아, 재밌어요. 이걸로 계속 놀아달라고 할것 같아요. 이거 사실, 이제 제가 이거를 제작할 때 이제 지인한테 들었던 얘기가 하나가 뭐였냐면, 혼자, 이제 외동 친구들도 있는데 외동은 어떻게 해요? 라고 해요. 물론 뭐 어머님, 아버님과 게임을 할 수도 있지만, 혼자 놀아도 충분히 땅 사고 내가 다 개탈 수 있으면 승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룰을 간단하게, 심플하게 만들었어요. 혼자 해도 충분히 할수 있게끔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요게 이제 보드 게임 메인 이게 정말 메인 패키지고요. 자, 요렇게 제가 미리 또더 추가로 해서 넣어봤는데 요렇게 보관하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미션 카드 들어가고 주사위 들어가고 이거 다 통으로 다 들어가서 닫히니까 현수막은 제자리에 있던 곳에 갖다 스티커 붙이시면 되고 그리고 요거는 여기다 다 넣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주사위는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워크북 하면서 보여드려야 되는 거 이따가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보드게임 제가 보여드렸고요. 따란! 그리고 요것! 이게 이제 알파벳 활동치예요. 지금 알파벳 마스터코스도 그렇고 그리고 알파벳 단모음 마스터코스도 그렇고 제가 못해도 한 달에 한주 정도는 딱 나를 잡고 활동지를 업데이트 해드리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알파벳도 꽤 많은 활동지가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활용해 주시면 좋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단모음과 장모음은 활동지가 갑니다. 그래서 활동지를 보시면 이번 활동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당연히 같이 드릴 거예요. 단모음에서 만나보셨죠? 아,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은, 마커 세트로, 마커로 해서 따라 그리고 지우기도 할수 있으면서 포켓으로 사용할 수 있는, 뭐, 드로잉 포켓, 투명 포켓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뭐, 보관하셔도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여러 번 따라 했으면 좋겠는 그런 거는 여기다 끼신 다음에 아이가 활동을 하면 여러 번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용하시는 포켓이라고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 제 비비 줌 수업했던 친구들은 알겠지만, 칭찬판을 활용한
이제 복습 진단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시면 제가 여기 미리 도장을 이렇게 찍어놨는데요. 아까 제가 도장 보여드렸었죠. 여기. 자, 이 도장을 찍은 거예요. 처음에 이게 새 거여가지고 처음에 좀 잉크가 진하게 나오죠? 많이 여러 번, 몇번 찍고 시작하시면 이제 다시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우리 이 장모음 코스도 단모음이나 알파벳이랑 똑같이 일주일에서 1주, 2주, 3주, 4주 해서 week 4, 4주 완성 단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딱 하나 해서 한달 완성 코스거든요. 하지만 3개월 이용하실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일주일에 이제 long vowel A를 배우게 돼요. 첫째 주 week 1에요. 그러면은 A가 들어가 있는 장모음 A 친구들을 배울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 배운 다음에 cake, lake, cape, date, gate, game 쭉쭉쭉쭉 읽고 읽었어. 그럼 yes 하고 도장을 빵 찍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확인용도 되고, 연습용도 되고, 뭐 복습도 하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는 거라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 여기 이제 U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E, A, E, E는 E까지, long E까지 이번에 찍고 넘어갈 거여서 도장 여기까지 마무리해 주시고, 이거 마무리되죠? 그러면은 저희 비비파닉스 카페에 들어오셔서 이거 사진 찍어서 인증해 주세요. 제가 바로 배지 보내줍니다. 제가 마스터 코스에서 그냥 이제 난다 줬어 해 이러고 끝내고 싶지가 않아요. 그 친구가 잘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 친구가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으면 좀 다른 활동지를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도 싶고 계속 꾸준히 진짜 선생님처럼 쭉 이어가게 하고 싶거든요. 피드백도 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비비파닉스 카페를 많이 이용해 주세요. 홈페이지는 강의 이제 보는 수강하는 곳이고 비비파닉스 네이버 카페에서는 저와 소통하실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루루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푹 빠져서 듣고 있어요. 감사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생산판이 있고요. 이번에 장모음 마스터 코스 친구들을 위해서 정말 야심차게 만든 준비했는데 도리토스 제가 스페인에서 살때 아주 잘 먹었던 과자입니다. 자, 여기에 long vowel words 도리또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뭔가를 아이에게 가르쳐 줄때 아니 조금이라도 게임이라는 요소가 들어가면 굉장히 재밌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끌어내주는 정말 아주 간단한 요소가 바로 요런 이제 소소한 게임이에요. 그래서 만드시면 돼요. 요거 하얀 부분은 잘라내시고 여기는 접으시고 풀칠하셔가지고 과자 모양으로 뿅 변신을 시켜주세요. 요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칩이 있죠? 자, 이 칩스들은 그냥 칩스가 아닙니다. 네. long vowel chips예요. 그래서 미리 첫날에 받으시자마자 이 도리토스 이 비닐팩만 먼저 만드세요. 그다음에 long vowel A를 배웠어요. 자, 이거 배우면 이거 배운 데까지 읽고 집어넣어서 이제 U, E, E까지 다 배웠을 때 마스터 코스가 끝났을 때이 과자가 꽉차 있겠죠? 꽉차 있으면 또 저에게 비파인스 카페를 통해서 인증해 주세요. 배지 보내드립니다. 네. 많이 활용해주세요. 제가 계속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사랑님이 페파책도 읽고, 맞아요. 리타의 친구가 진짜 열심히 자라는 친구여서, 이제 7살인데, 이중 장문까지 더 읽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새로 온 비비파닉스 매직 이 친구예요. 이제 캐릭터를, 네. 갖게 되었죠? 네, 제작했어요. 그래서 요 친구 때문에 우리 A가 마법에 걸리고, E가 마법에 걸리고, I가 마법에 걸리고, O가 마법 걸리고, U까지 다 마법에 걸려 버려요 하는 게이 매직이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이 친구, 이 캐릭터랑 친해져야 돼요. 장모 마스터 코스의 핵심이 매직이거든요. 이 매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어떤 뭔가 뭐라 그러죠? 미스터리어스한 그런 스토리로 이제 이끌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얘랑 친해져야 되고 얘를 잘 알고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요 뒤에 요거 잘라내시고 하얀 부분 크게 남게 이렇게 삥 둘러서 자르세요. 일일이 자르시면 힘들어요. 넓게 테두리 남게 하얀색으로 해서 자르시고 자, 여기 풀칠하셔가지고 뒤에 아시죠? 기역자 모양으로 띵띵띵띵 되게 이렇게 뒤에 붙여서 손 요렇게 낄수 있게. 그래서 매직이 끼고 매직이 노래 불러볼 수 있도록 자 이번에
비파닉스에서 정말 사랑 많이 받고 있는 게 우리 파닉스 송이잖아요. This is what the letter say. This is what the letter say. 그죠? 그게 이제 long vowel 송으로 변신을 해요. 네, there is a magic key. There is a magic key. There is a magic key. Transformation. 자. 편곡됐습니다, 노래가. 좀더 신나는 악기로 이제 노래가 나올 거여서 아이들이 좀 재미있게, 할수 있을 거예요. 제가 조금 TMI, 썰을 풀자면, 새로 노래 멜로디 제작을 할 때, 그 작곡가분께, 어떻게 힙합 버전으로 안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 노래 자체가 굉장히 컨트리한데, 이거를 힙합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신나는 펑키한 컨트리 스타일의 노래로 해주세요 했어요. 그래서 자, 이 노래도 이제 우리 장모음 코스에서 만나보게 될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우리 애들은 싸우고 울고불고 여태 전에 라방 보는 중이야. 어제게요. 엄마표 비비표 영화 맞아요. 저도 엄마표 영화 하시는 분께 도움 드리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은 비비표입니다. 제가 합니다. 애도 엄마도 스트레스 안 받고 자연스럽게 보다 보니 읽게 되는, 너무 멋져요. 노래 기대돼요. 아, 율리아님 오셨어요. 노래 기대해 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이 신나게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 마지막 이제 활동지인데요. 여기 요거 오타가 있었지만 이제 우리 친구들에게 가는 거는 네, 변경돼서 갈 예정이에요. 자, 여기 요렇게 요걸 잘라 주시는 거예요. cat. 자, 이 활동제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단모음과 장모음을 왔다 갔다 해도 뭐 아무렇진 않게 고민하지 않고 뒤에 매직이가 있으니까 cat 아니고 kate 아니고 cat. kate. that. date. 이렇게 할수 있게,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게 이제 마지막 장모음 마스터 코스의 마무리 단계거든요. 근데 그게 되려면 우리 친구들이 무조건 요 활동지를 열심히 해주어야 돼요. 자, 이 활동지는, 요 활동지는, 자, 요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요렇게 잘라주시고, 자, 이렇게 1번이라고 제가 넘버 1 써놨거든요. 보이실 거예요. 써있죠? Number 1, 1. 자, 1 친구들은 다 여기다 겹겹이 쌓아주시는 거예요. 1, 1다 잘라서 올려주신 다음에 여기는 스테이플러 자리예요. 찰칵찰칵 집어주시면 되고, 이 매직이는 Number 2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Number 2, 스테이플러 자리가 잘못됐어요. 죄송해요. 자, 이 2는 요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요 위에다가 스테이플러를 찰칵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이렇게 넘겨서 나오는 거, cat. 얘가 나오면 that, fat. get 나오죠? 이것도 오타입니다. 이게 제가 시범으로 했던 거여가지고 네, 보내드리는 건 그럴 일 없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가만히 놔두고 얘를 하는 거예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누가? 이 매직이가. 매직이가 여기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매직이가 올리면 없다. 내리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해서 cat냐, kate 올렸다가 bat 내리면 bait. 자, 올리면 that, 매직이가 나타나면 date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따란 완벽하게 단모음과 장모음을 오거니 가거니 오거니 가거니 하면서 익히게 되는 그런 활동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A, I, O, U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이제 그외 활동지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활동지 업데이트를 합니다. 좀 다른 활동지, 우리 친구들 하는 거 보고 제가 그때그때 이제 맞춰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홈페이지 활용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추가 money, money, money. 추가 money예요. 굉장히 많죠? 자, $1, 그리고 $5 해서 이돈 질감 이거 찾는 거 진짜 재질 찾는 거 힘들었어요. 칭찬해 주세요. 근데 오히려 구김간일 수도 있다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근데 이게 돈요 느낌을 너무 제가 살리고 싶어서 이 재질을 하게 되었고요. 이거는 처음에 자르지 마세요. 한참 쟁여놓으세요. 그래서 요거 충분히 제가 보내드리는 커팅되어 있는 돈 충분히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많이 구겨졌거나 없어졌거나 뭐 찢어졌거나 하면 그때 요거로 이제 바꿔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힙합 스타일 노래 좋아요. 저도요. 근데 안 된대요.
사랑해요, 빌쌤. 지아가, 지아야. 우리 지아가 종종 댓글 남겨주죠. 그쵸? 아이, 너무 예뻐요. 커팅해서, 펀칭해서 링키우면 오래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 비파니스 카페 오래되신 우리 엄마 쌤들은 무조건 코팅을 하시더라고요. 오래 써야 된다고. 그 정도로 이렇게 애정을 가져주셔서 얼마나 감사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모든 구성을 다 보여드렸어요. 도장, 틴케이스 안에 이제 이렇게 보드게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다는 거. 머니, 머니, 머니랑 그리고 활동지. 그리고 투명 포켓 차트, 엘자 파일도 같이 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보드게임 이렇게 드립니다. 우와!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잘 설명을 드렸을까요, 제가? 괜찮았나요? 이제 바꿔볼게요. 작아지고. 아, 이미지가 있다. 이미지가 있어. 맞아요. 잠시만요. 제가 보드게임하는 모습을 우리 친구들, 네,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첨부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따단! 요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게임을 하는 거예요. 앞에 우리, 아, 이제 보이시겠다. 따란! 보이시죠? 자, 요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둘이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이즈 감안하시라고 보여드려요. 아, 제가 한 가지 안 보여드렸다. 장모음 차트를, 예, 장모음 단어 카드 안 보여드려. 이따가 요거 보여드리고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따란, 머니. 우리 아이가 잡았을 때돈 크기예요. 요렇게 보인다라고. 아이고, 안 보이고 있었어요. 그쵸? 짜란! 보인다. 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짜란! 요게 바로 아까 미션 카드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이거를 크게 읽을 수 있으면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제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깜빡하고 안 보여드렸던 게 이거예요. 이거는 장모음 단어 카드예요. 플래시 카드예요. 좀 도톰한 두꺼운 종이에 프린트 인쇄되어서 나가는 거여가지고 그렇게 잘 찢어지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 코팅하시면 더 좋긴 할 텐데 그냥 여기 가운데 왼쪽 상단 보시면 살짝 동그라미 보이시죠? 거기 이제 펀치 빵 두르셔가지고 이제 우리 친구랑 같이 뭐죠? 링으로 끼워가지고 사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더 보여드려요. 빌리파니스 색감 괜찮나요? 색감 예쁜가요? 제가, 이렇게 해서 다시 보여드렸고요. 나와라, 얍! 네. 네, 펀칭해서 게임을 오래 쓸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게임하는 방법 카페 한번 알려주셔야 돼요. 카페를 통해서도 말씀드릴 거고, 우리 비비파닉스 장모음 코스 영상으로도 이제 올라갈 예정이고, 그 다음에 설명서가 같이 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카페에도 꼭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아들 같이 보는데 빨리 사라고 했는 것 같아서. 미안. 네, 카페에 꼭 올려드릴게요. 자, 사전 예약 기간은 딱 일주일이에요. 지금 10시부터 페이지가 오픈되었을 거예요. 오픈된 다음부터 다음 주 목요일 9월 2일까지. 2일 밤 11시 59분까지고요. 그 다음날 놀이교구가 발송이 됩니다. 9월 3일날 발송이 돼요. 금요일날. 발송이 되는 거예요. 집으로 도착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내드리는 날짜예요. 그때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빠르신 분들은 토요일날 바로 가더라고요. 근데 늦어도 월요일에는 가실 거고, 월요일, 이제 9월 6일 월요일이 이제 온라인 강의 영상 오픈, 수강이 가능한 날입니다. 비비파닉 소프트가 나중에 리스닝이랑 그라머, 리딩 편까지 쭉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이렇게 열심히 찾아주시고, 오, 많은 친구들이 함께 해주고 있으면 뭐쭉갈 생각도 있습니다. 강의 영상만 있어도 감사한데 어떻게 세트 구성까지. 네, 사실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요. 제 영상 강의에 대한 월급은 없어요. 네, 제 제작비는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무료 봉사. 자, 그래서 사전 구매를 꼭 놓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희 비비파닉스 구독자분들이시고 저희 네이버 카페 회원들 중에서 진짜 구매하실 그 의향이 있으시다면 이 일주일을 꼭 이용해주세요. 이 일주일 사전 예약 구매 그 가격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 가격이에요. 왜냐면 진짜 거의 그냥 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감사의 의미로. 그래서 딱 일주일만 하는 거예요. 더도 못해요. 네. 힘들어요. 그래서 보내드리는 거니까 예, 사전 예약 기간 잘 활용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쪽에 보이는 포켓 차트 따단 이것도 이제 제작이 되었고요. 이것도 9월 중에 이제 비비파닉스 네이버 쇼핑 네 거기에서 구매하실 수 있어요. 요거는 가격은 미정인데 22,000원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어요. 아직 걱정은 안 됐지만 여기 일일이 하나씩 다 제작했습니다. 네, 알파벳 제작했어요. 굉장히 도톰한 코팅되어 있는 재질이어서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 네, 할인 들어가는 거 있나요? 라고 로로님이 말씀 주셨는데 지금 사정 기간 동안, 일주일이죠. 장모음 마스터를 구매해 주시는 분들 한해서 5,000원에, 네, 추가. 되게 비싸더라고요. 자, 여기 이렇게 또 뭐가 있냐면, 도장. 아, 도장. 잘했다. 카드 잘 만들었어. 단어 만들었어. 도장 찍을 수 있고, 여기 이제 스페어가 있어요. 스페어는, 아, 참고로 제가 이거 새 상품이 지금 창고에 있어서 못 갖고 왔어요. 죄송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처음부터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A4 용지 사이즈에 이지컷, 그러니까 칼선이 다돼 있어요. 빵빵 뚫어서 직접 뜯어주셔야 돼요. 뜯어서 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음은 3개씩 들어있어요. A, E, I, O, U까지만. 그리고 나머지는 1개씩 들어있고요. BB 칭찬 도장 2개 있고요. 3개였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빈 공간이 있죠? 여기는 이제 마커 활용하셔서 필요한 것, 추가로 필요한 뭔가 이렇게 중복됐을 때 없는 알파벳이 있을 때 직접 써서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페어가 이렇게 1, 2, 3, 4, 5, 6, 7, 8, 8개가 있다는 거 알아주세요. 아, 올 세트 옵션 선택하면 가격이 나와요. 맞는 금액일까요? 네, 맞아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두개 가격이 현재 지금 단몸이랑 알파벳이 21만 원인가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세개 하면 거의 하나는 거의 뭐, 무료 가격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거여가지고, 세개다 하실 경우에는 지금이 기회십니다. 네. 그리고 총 1년 동안 활용하실 수 있도록 넉넉히 넣어드리니까 쭉 이용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카페에 많이 많이 오셔서 같이 인증해요. 네, 카페 많이 인증 많이 활용해 주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스터 코스를 구입해 주시고 저의 학생이 된 친구들을 정말 끝까지 이렇게 쭉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를 많이 활용해 주세요. 다 퍼주는 비비파닉스 알아주셔서 감사해요. 저 진짜 많이 퍼드려요. 구매했습니다. 윤슬마님 감사해요. 제가 항상 꾸준히 마스터 코스 믿고 구매해주시고 계속 꾸준히 이어가주시는 분들에게 진짜 기대 이상으로 제가 진짜 부응하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뼈를 깎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주세요. 카페 많이 많이 활용해주세요. 이것도 프리패스래요. 아, 제가 이거 붙여놓은 방법 보여드릴까요? 이거 지금 잘못 붙였는데요, 저는. 여기 보이시죠? 가슬이 보슬이에요. 가슬이 보슬이. 전문 용어로는 벨크로입니다, 벨크로. 이거 다이소에도 있는 것 같고요. 웬만한 문구점에는 다 있을 거예요. 알죠? 아시죠, 이거? 가슬가슬한 쪽과 보들보들한 이쪽이 있어가지고 서로 붙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뒤에 이렇게 붙여주세요. 근데 이게 잘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천이어가지고. 글루건 아시죠? 글루건을 여기 쏴주셔서 여기 붙여주시면 절대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셔서 요 다른 쪽 면은 요런데, 요런 옷장이나 뭐 유리, 뭐 문,
벽지만 아니면 돼요. 찢어지지 않게 나중에 뺐을 때. 고른 데 붙여주셨다가 뺐다 꼈다 이렇게 해서 찌지직 하면은 벽에 붙어있는 애는 남고 언제든지 뺐다 꼈다 할수 있게 벨크로 사용해 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이거 아마 다이소에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문구점. 문구점에 이렇게 동그랗게 잘려져서 요즘 나와요. 요즘 되게 잘 나와요. 옛날에는 진짜 다 잘랐는데 일일이 가위로. 네, 이거 네, 후기 남겨주세요. 이것도 카드도 사이즈 딱 이만하고요. 요렇게. 자, 이거 모음이니까 세개 들어있죠. A는. 우리 친구들이 많이 단어 여러 개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하드보드지 같은 재질의 코팅 재질이어서 안 찢어질 거예요, 웬만해서는. 이렇게 하나하나 칸칸이 나뉘어 있어서 한 칸에 하나씩 쏙쏙 넣을 수 있도록.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를 제작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움직이고 흔들리고 막 어디 둬야 될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유아 친구들부터 사용할 수 있게 칸을 분리된 포켓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꽂아서 활용하실 수 있고요. 요 선대로 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굉장히 접혀서 도착해서. 근데 네, 구겨짐이나 이런 거 없이 되게 예쁘게 딱 요만하게 접혀 있었나? 하여튼 되게 잘 접혀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직접 뜯으셔야 합니다. 뜯는 거 조금 일이에요. 자칫 잘못 뜯으면 찢어져서 가위로 해서 살짝 톡톡 이렇게 어머님들이 꼭 잘라주세요. 찢어지면 또 슬프잖아요. 자음은 하나씩밖에 안 들어있는데. 그래서 아이랑 같이 해보자 하다가 아! 이렇게 되실 수 있으니까 가위 이용하셔가지고 어머님이 미리 잘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트워드 계획 있어요. 있어요. 네. 지금 현재 제 메인은 알파벳, 단모음, 장모음, 이제 이중 장모음까지인데요. 이제 요렇게 한 다음에 꾸준히 리딩으로 이끌어가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이트워드, 그리고 월드 마스터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생각하고 있고, 네, 우리 친구들이, 제 목표는 딱 하나예요. 비파닉스는 다른 파닉스랑 뭐가 달라요? 라고 물어보시다면, 끝까지 재미있게 영어를 배우려고 하게끔 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아이가 뭔가 이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걸 하면서 막 웃고 있어. 네, 인증사진을 올려주시는 게 저에게 엄청 큰 응원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만들고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아, 우리 친구들이 좋아할까? 이렇게 좋아할까? 항상 고민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정말 재밌게 해주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아, 진짜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꾸준히 좀 인증해 주시고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추가로 피드백 드릴 수 있도록, 팁 드릴 수 있도록, 또 활동지를 업로드 해드리는 한 있어도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이용해주세요. 정말 저는 14년 동안 수업을 해봤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었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줬기 때문에 좀 많은 친구들이 영어는 힘든 거 아니야. 영어는 어려운 게 아니야. 재밌는 거야. 이 이미지를 너무 주고 싶은 마음이 강해서 시작을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재밌게 할수 있도록 저랑 같이 노력해 주세요. 그냥 틀어만 주시면 돼요. 틀어만 주시고 또, 아, 두 가지만 주시면 돼요. 매일 하루에 한 영상씩 틀어주신다. 근데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 두개 봐. 아, 세개 봐. 하지 마시고요. 잘 해도 한 번. 다음날 또 똑같은 거 반복하고 싶어? 너무 좋아. 반복하는 거 진짜 좋아요. 틀어만 주시고 한개더 해주셔야 돼요. 뭐냐?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무한 칭찬. 사실 이제 아이들이랑 오래 있으면 칭찬이 굉장히 좀 약해져요. 엄마들이 저도 그렇지만 엄마 나 이거 봐 이렇게 그렸어요. 했을 때 엄마의 이제 기분이 괜찮을 땐어 잘했네. 아 기분이 안 좋을 땐 이러죠? 잘했네. 기분이 좋을 땐 잘했네. 근데 엄마가 그 어느 때보다도 잘했네 할 때가 영어 할 때야. 파닉스, 비비파닉스 할 때야. 하면은 그 아이에게 영어에 대한 그 이미지는 엄청나게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그 영어의 이미지가 엄마를 기쁘게 하는 것, 엄마를 웃게 하는 것으로 갈수 있도록 칭찬만 열심히 해주시고, 아, 엄마 바빠서 몰라. 아, 늦게 잤잖아. 오늘은 못 봐. 이러고 넘어가지 않도록 시간을 잘 정해서 틀어주시면 좋을 것 포켓차트 무료로 드릴 거예요. 아들이 갑자기 오더니 단모음도 못 끝냈으면서 사주라고 소리 지르고 가네요. 죄송해요. 근데 되게 뿌듯하지 않으세요? 뭐 장난감을 보고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진짜 영어 공부하겠다고 사달라고 하면 감동. 지갑 여세요. 제가 선물 팍팍 드립니다. 인증만 열심히 해주시면 이제 충분히 보실 수 있어요. 장모음은 보드게임에서 게임 끝. 다이치양 게임.
정리까지. 정리할 때한번더읽기. 그러니까뭔가아이들에게정리를시키고싶어.그러면정리해!이러면정리하기딱싫잖아요.이럴때는누가빨리넣나샵해보자!막이러면서빨리넣기도해보시고.자,지금부터넣을때마다하나씩이라도읽으면몇개읽었냐에따라서간식준다.많이좋아하는거.스티커준다.도장찍어준다.뭐이런식으로해서정리까지완벽하게잘스스로할수있도록.그런식으로.아이들을잘끌어주시면좋을것같아요.또기억해주세요.네,기억합니다. 어,맞아요.유주가찾아보고음가읽고막이렇게왔다갔다바꾸면서막읽어보고이거되게좋아.너무그리워요.제가대면수업알파벳음가대면수업할때진짜많이했던게포켓차트에쭉한다음에차례대로노래부르기.에에에부부부부그그그그드드드드드에그그그그그그다음에섞어해서아이들나오라고해서서로섞었어요.왔다나왔다.그럼아이들이또섞어서꽂는재미가있잖아요.꽂으면서당연히꽂으면서한번또읽어주니뿌는여기,크는저기.그래서막포켓차트막이렇게이렇게섞었어.자이제 now let's sing a song 해가지고섞어서부르기,랜덤부르기가되겠죠?섞어서재밌고부를때랜덤으로하니까외우는게아니고진짜읽어내는거잖아요.그래서제가파닉스송항상말씀드리지만섞어서랜덤으로읽는거중요해요라고말씀을드렸어요.유주가보고하는거보고싶네요.진짜로.제스처도너무잘하고.맞아요.제스처는필수입니다.아이가기억하기좋으려면손동작이꼭함께들어가있어야돼요.그래서파닉스송의손동작이그렇게괴상합니다.괴상하지만기억하긴좀좋도록최대한만들어봐고요.그리고사전이구매는딱일주일 !6월 2일까지진행을할예정이고요.그이후는가격올라가요.많이올라가요. 그만큼많이드리는거니까놓치지마시고요.소문도많이많이내주세요.네,그리고꾸준히카페통해서피드백주시면저역시열심히도와드리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너무너무사랑해요,선생님들.진짜함께해주시고항상응원주셔서제가장몽까지,장몽마스터까지나올수있었습니다.출시가가능했습니다.감사해요.수고하셨어요.궁금한거있으면언제든지물어봐주시고요.다음에라이브로또찾아뵐게요.굿나잇!안녕히주무세요.